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강의 듣는 거 재미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쉬고 싶다. 왜 대표님은 이런 걸 들으라고 할까? 쉬고 싶지만 정말 격렬히 쉬고 싶다. 사실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듣고 계시는 거겠죠. 자, 나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까지 부양하고 계세요. 자녀장려금. 자, 오늘은 이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주는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가구 요건, 그리고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 요건이 아니라 부양자녀 요건이라고 해서 따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구 요건 먼저 살펴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으로서 단독 가구를 이루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자녀로 인정하고 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을 부모님으로 이 가구 요건으로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총소득 요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를 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매출액이라고 부르죠. 수입금액에다가 업종별로 일정 조정률을 정해놓고 있어요.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구를 이룬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단독 가구, 혼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그 소득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우리 정부 개편안에서는 이 소득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좀 완화시켜 주려고 금액을 조정할 예정이에요.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3,600만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든 홋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그 가구 전체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그리고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여기도 정부 개편안에서는 이 1억 4천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2억으로 완화하는,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해 두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우리 주택, 토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까지 이런 재산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분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들, 그리고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5분 특강 원하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